네,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백모이면서 염색 모발이에요. 그리고 원랭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그 아이롱의 22mm를 가지고 약간 시꺼먼 펌, 자연스러운 볼륨 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디스커넥션으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맞는 아이롱 펌에 맞는 디자인 커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가드라인을 잡는 커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 커트를 끝낸 다음에 이제 샴푸하고 약선 정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친수성 곱슬에 백모가 있고 또 염색모발이에요. 그러면 복잡한 레시피가 되겠지만 저는 TT하고 아쿠아프로틴 A로 해서 1차 연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2차에서는 N과 케라틴 파워,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티카는 소품이 없어요. 그냥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받아주기. 자, 이 상태에서 컬을 조금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덮고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렇게 하고 반주시고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자, 22mm에서 우리가 원권 아이롱에서 잘안 나온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연예인 덮개가 있으면 다잘 나와요. 그냥 우리 이렇게 초보자 원장님들도 입문하시면 예, 누구나 다 쉽게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22mm 들어가겠습니다. 숨을 한번 날려주시고요.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손톱 없이 그냥 이렇게 가시면 판넬인데요. 자, 22mm하고 자, 22mm를 엔딩 하신 다음에 연예인 옆으로 바꿔주고 하나, 둘, 셋, 넷, 기 자, 이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그렇죠? 자, 우측에 하나, 둘, 세 개. 좌측에 하나, 둘, 세 개. 네, 여섯 개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컬력이 22mm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안에 덮개를 사용하겠습니다. 디지털 하시고 나서 책을 뽑은 다음에 연예인 두께를 가지고 5cm만 찝어주시면 훨씬 더 컬이 강하게 생기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로 뿌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90도 각도입니다. 90도 각도에서 자, 1mm로 와인, 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묻습니다. 자, 여기서 3초. 하나, 둘, 셋.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상태에서 13mm입니다. 13mm를 그대로 90도 각도에서 그대로 넣습니다. 1번, 2번, 3초. 하나, 둘, 셋. 그대로 한번 글러브만 움직여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더블이 돼요. 자, 90도 각도입니다. 그대로 풀어 주시고요. 자, 9mm입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1번, 2번. 하나, 둘, 셋.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13mm입니다. 13mm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3초. 하나, 둘, 셋. 글러브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옆으로 빼면 예, 더블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반 아이롱 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카의 트리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피카의 32mm입니다. 32mm 그대로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뜸 한번 주시고 하나, 둘, 셋.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해서 온 다음에 예, 연예인 덮개를 그대로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어떻게 해요?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자, 빗을 그대로 아이롱에 비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예, 쭉쭉.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간 상태에서 덮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손잡이를 돌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이렇게 3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해서 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머리카락이 아이롱에서 떨어질 때까지 약간 이렇게 펼치시면서 계셨다가, 자,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렸다가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예쁜 도넛이 생깁니다.
상태입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아이롱을 비트하고 아이롱을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끝까지 계속 돌려주세요. 끝이 다 맞물려가면 이 상태에서 연행된 것들을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연행된 것들을 바꾸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한 바퀴, 네, 두 바퀴. 이 상태가 돼서 수분 한번 날려주세요. 수분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네. 자, 이 상태에서 곱슬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면 윤기도가 많이 나요. 웨이브 자체가 덜해서, 네, 윤기도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수분이 조금 더 있네요. 한번 더 날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네. 굉장히 쉬워요. 이제 아이로폼이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필터와 함께 하면 이렇게 연예인 덮개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빠르면서, 네, 롱머리를 10분 안에 와인딩 한다는 거는 굉장한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 풀어주시면, 자, 좌측 파트에 하나, 둘, 우측 파트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로 해서 전체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때요? 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예쁜 사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22mm의 탄력 있는 컬이 나온 것 같습니다.